라이엇 개발진이 지난번 제디의 실패에 대한 공식 인정에 이어 이번에는 제디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제디 역시 자신들이 실패를 인정한 챔피언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식인지 또 연막을 치는 건 아닌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흠, 그렇다면 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면 제디 역시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선보이고 있는 미드 암살자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입니다. 옛날에는 비록 게임이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암살자 의 힘이 서서히 빠지는 현상이 자주 보였지만 최근 암살자의 영향력은 게임의 초반이든 후반이든 유통기한 없이 꾸준히 강력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드의 위상은 모든 티어 그리고 하위 티어에서는 더더욱 빛이 났는데 상대가 탱커든 암살자든 딜러든 보이는 대로 파괴시키며 정말 극악무도한 장면들을 자주 연출해왔죠. 그래서일까요? 제드는 최근 3개의 패치 중 거의 모든 티어에서 평균 약 20%가 넘는 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3에서 4티어의 위치에 있음에도 픽률과 상관없이 심지어 28%대의 밴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협곡의 수많은 유저들은 제디를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엇 개발진 중 유명 인사인 라이엇 어거스트가 지난번 제리의 실패 인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디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알아보자면 제디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실망스러운 챔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디가 약한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며 직접적으로 팬들의 물음에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개발진은 제디를 영원히 약하게 머물게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사실 최근 제드의 패치 내역을 살펴봐도 2023년 10월 10일 13.20 패치 때 너프, 2023년 3월 7일 13.5 패치 때 너프와 버프, 2022년 12월 14일 13.23 패치 때 핫픽스 너프를 받은 만큼 사실상 패치의 횟수도 주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진이 제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회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버프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후 바로 버프 명단에 포함을 시킨 만큼 과연 제드가 2024년 시작되는 첫 번째 패치에서 밸런싱 패치를 받을지 아니면 관계자의 언급대로 정말 꾸준히 족쇄에 잠겨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